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 TV. 자, 덕현이가 이 네이션스 리그를 중계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네. 깐덕현에서 덥덕현 되겠네요. 아, 잠을 존나 때리고 왔습니다. 지금. 네. 다시 안 까나요? 아니면 이제 덥기로 한 건가요? 아니,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 왜 촉싸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니, 덮은 게 어려 보여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 그렇죠. 머리 깐 게 좀 더 늙어 보이는 감이 있죠. 근데 덥 무슨 깐 이런 거 붙이는 거 보통 아이돌한테 많이 붙이던데 너한테 그러니까 되게 X같네요. 결국에는 X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무슨 경기 했죠? 오늘 새벽에는 아이슬란드랑 아이슬란드네. 어디지? 오늘 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자 끝나고도 너무 자서 지금 기억을 약간 잃었나? 네, 제정신이 아니네요.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어디랑 했어요? 잠깐만요. 미친놈이네 이거. 진짜 주원이 형 길 그렇게 걸어갈 거야? 에이, 다 그냥 컨셉으로 하는 거고. 이것도 똑같아. 아니 진짜 컨셉이고. 벨기에였어요. 벨기에. 벨기에? 네. 벨기에 좀 잘하던가? 벨기에 괜찮더라고. 근데 저 사실 벨기에가 이제 매체에 원대 한 걸 보고 어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중계를 했는데 원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덕배가 있었기 때문에. 아, 케빈 데브라이너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이션스 리그 얘기를 할 건데 역시 같이 열렸었던 오늘 새벽에 열렸었던 포르투갈 때 스웨덴 경기에서 호날두가 이 날강두가 항상 끄트머리에 욕을 붙여야 되는 이 새끼가 대단한 기록을 썼습니다. MH 100골. 100골을 넘었어요. 두 골을 넘어서 101호 맞아요.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포르투갈 대표팀에 차출이 됐어요. 당연히 차출이 돼서 포르투갈은 리그 A 3조에 소속이 돼 있는데 여기가 프랑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스웨덴. 그러니까 죽음의 조죠, 여기가. 죽음의 조인데 크로아티아가 지금 대판 계속 깨지고 있고 그다음에 스웨덴이 아무래도 전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프랑스랑 포르투갈이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 포르투갈은 크로아티아 경기하고 스웨덴 경기 이게 두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크로아티아전은 호날두가 안 나왔어. 날강두가 왜 안 나왔는지 봤더니만 기사 보니까 벌에 쏘여서 벌에 발 쪽을 쏘였대. 맞아. 그래가지고 쉬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 이제 4대 1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베르나르도 실바랑 또 이게 조합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근데 베스트 11에서 일본 기사를 인용해가지고 낸 거를 보니까 일본의 한 곤충 전문 학자가 호날두는 메뚜기와 같다. 점프력이 높아서 그래가지고 호뚜기. 호뚜기? 네. 호뚜기 아니면 이제 수풀의 호날두다. 왜 수풀이지? 네, 메뚜기가 수풀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서 요집 일리치치는 늦가기로 이제 빛을 받기 때문에 매미. 매미가 왜 한 번 나와서 울기까지 무슨 7년인가 걸린다. 네.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듣고서 어렸을 때 되게 슬펐어요. 왜요? 7년을 묵혀 있다가 한 여름 한철 울고서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매미 인생의 보면...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너무 일찍 죽잖아. 그래도 한 2년은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7년이나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 너무 시끄러워서? 네. 근데 어쨌든 매미가 그렇게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미를 실제로 보면 존나 크잖아. 네. 이만하잖아요. 그 수액 뽑는 침 난 그걸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매미가 무서워요. 그 매미의 그거 때문에 그 불쌍한데 무서워. 그러니까 제 친구는 그런 게 겁이 없어가지고 매미가 그 매미도 허물을 벗나? 그런 거 벗지. 네. 껍데기 있어. 그거를 먹어요? 아, 뭘 먹어? 미쳤나 봐. 단백질 아니야? 아니 그건 모르죠. 목 좀 좋아지셨더니 이제 정신 약간 나간 것 같은데 돌아오고? 정신은 네가 나갔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 우리가 곤충을 먹을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식량난을 해결할 수가 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데 그러니까 제 지인 얘기를 하는데 뭘 그걸 먹어요. 먹는 게 아니라. 왜 지인이 곤충이 취향일 수도 있지. 아니, 그럴 순 없어요. 네. 그럴 순 없고. 자, 물론 이제 시골 출신이지만, 아무리 시골에서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먹을 건 있었기 때문에. 그 막, 이렇게 허물이 한 2만 하잖아요. 네, 그래, 맞아. 이걸 막 들고 다녀. 근데 난 그런 거 존나 무서워하거든. 벌레 무서워하는구나. 네, 나도 무서워해. 바퀴벌레 잘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불태워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거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막 그런 게 좀 있어서 저도 매미에 대한 기억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는 개인기 때문에 나방 갔대.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막 빠르르 이렇게 해서 그런가? 뭐 어쨌거나 이 그 경기 크로아티아전을 이제 관중석에서 호날두가 지켜보다가 마스크를 빼고 보고 있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요원이 가서 하잖아요. 이제 시큐리티였나 아니면 아마 그 구장 직원이었겠죠. 여성분이 가가지고 마스크 쓰라고 그랬더니만 이렇게 보더니 마스크 쓰더라고. 어쨌거나 오늘 새벽에 있는 스웨덴전에는
센터 포워드 물론 여기서 이제 프리하게 움직였습니다만 주앙 펠릭스가 나오고 호날두는 오른쪽 윙 포워드로 나왔어요. 전반 추가 시간에 45분 조금 넘어갔을 때 호날두가 계속 프리킥을 이른바 넣었죠라고 그러는 게 그런 얘기 하잖아. 무회전 시도하다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감차하면 잘 차요. 이번에 감차로 넣었어. 잘 차더라. 잘 찼어. 네, 봤는데. 그다음에 72분에는 팟포스트 보고 이게 뿅 로빙 슛으로 두 골을 박아 넣으면서 A매치 165경기에서 100골을 넘기는 101골을 넣는 진짜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진짜 165경기에서 100골이면 진짜 장난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기록이지. 유럽 선수로는 최초입니다. 근데 전 세계로 넓혀보면 두 번째인데 1위는 아마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란의 전설 알리다이. 알리다이. 알리다이가 149경기를 소화하면서 109골을 넣었어요. 와, 이 양반은 더 쩐다. 이게 경기수가 더 적은데 네. 아무래도 뭐 이거를 사실 다 상대적인 것 때문에 딱 이렇게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우리가 기록을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 A매치 득점 순위를 보면 아무래도 아시아권 쪽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꽤 오래 뛰는 것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전력차가 나는 팀들과 경기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골을 좀 몰아넣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호날두 A매치 골일지를 쭉 보면 이 2003년도 여기서부터 쭉 나와있잖아요. 이제 2020년까지. 근데 기록을 보니까 30살 이전보다 30살 이후의 기록이 더 좋아요. 와, 사실 호날두가 이제 그 뭐 노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지만 미쳤죠. 그때 상암에 갔던 사람들은 아직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빼고 본다면 솔직히 축구는 존나 잘하긴 해요. 존나 잘하죠.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네, 아 그리고 이게 좀 그러니까 뭐랄까 롱런의 표본이잖아요. 그렇죠. 85년생이니까 나랑 동갑인데 아직도 신체 나이가 대단히 좋다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이 체력과 여러 가지 상태 그 다음에 팀에 따라서 스타일을 조금씩 바꿔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한 윙어에서 윙 포워드 느낌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센터 포워드 느낌으로 좀 바뀌고 여러 가지로 좀 변주를 줄 수 있는 선수니까 그 좀 행동머리가 좀 덜 돼서 그렇지 축구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대단한 선수고 9번의 해트트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 두 번의 해트트릭은 조별리그에서 스페인전 월드컵 때 월드컵. 이때 해트트릭 한 거. 이때도 프리킥이 있었잖아요. 러시아 월드컵 네. 때.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 파이널 라운드 스위스랑 경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랑 결승전에 가서 이제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경기에서도 해트트릭을 했다. 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위키 영문판 기준으로 저희가 A매치 득점자 기록을 한번 쭉 띄워드릴 텐데 호날두가 1위예요. 네. 2위가 부스카스. 부스카스. 전설 부스카스를 넘었습니다. 부스카스 시절 넘은 지는 좀 됐어요. 예, 네. 너무 웃기지 않아? 매직 마자르 시절이 그리워. 어, 근데 그분을 그때 누가 찾아봤더니만 97년생인가? 진짜? 근데 50년대. 아니 이거는 사실 부스카스는 영상도 잘 안 남아 있을 뿐더러 남아 있는 것도 흑백이고 그래서 잘 안 보여. 지금 보신 분들 없죠. 그렇죠. 얘기하면. 그래서 그 축자랄의 표본 한의원님이나 지현이 형 같은 분들도. 이런 선수들 얘기할 때는 옛날에 그랬다더라 종류로 얘기를 하는데 매직 마차르가 그립다. 어제 장지현 형님 중계 끝나고 밑에 잠깐 얘기했는데 네? 형 걱정을 또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나? 네. 왜요? 그러니까 뭐 종윤이랑 주원이는 뭐 잘 지내?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잘 지낸다고 근데 종윤이 형이 지금 좀 마탱이가 갔다. 아 목이? 네, 좀 아프다 그랬더니 몸 좀 잘 챙기면서 방송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원투펀치의 라이브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 일 없을 때 강원 자체 중계 때 저 불러주셔가지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TBS 서울 중계할 때 그때도 진욱 선배의 추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현이 형도 얘기를 잘해주셔가지고 그때 1년 동안 했었던 거거든요. 지현이 형이랑은 어쨌든 한의원님도 그렇고 제 첫 번째 방송 그 번개맨 때를 같이 한 분이니까 비에이라 선수는 그때요? 너가 더 X 같아 지금은. 에? 아 근데 이비그뭐그 그랬잖아 똑같잖아. 근데.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 X나. 앙리 선수가 어쨌든 있고요. 여러분 그 정이수 씨랑 방송 같이 했던 거 그때 이제 라이브 하고 찍었던 거 이순할 채널에 곧 올라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봐주시면 되고. 아 그 이순할 채널 아직 안 올라왔군요. 아직. 네 거기도 이제. 그 조원희 선수랑 했던 거 올라가고 그러느라 이게 내가 차례가 뒤고 그다음 그 예약돼 있는 분도 제가 들었거든요. 원데이 클래스 그분도 굉장히 좋아하실 분입니다. 아, 대단한 분인가요? 축구 팬들이 좋아할 만한 분이에요. 네. 어쨌든 그다음에 3위가 클로제.
그 다음에 B유럽으로 가면 1위가 알리다에이, 2위가 모크타르 다알이라는 말레이시아 선수고요. 그 다음이 이 잠비아 선수. 이 사람 치탈루라는 분이고. 파탈루 아니고 치탈루. 치탈루. 파탈루는 네. 전북의 전설이죠. 네. 네. 주원이 형이 이제 중계 때, 정식 중계 때 얘기했죠. 웬만한 선수, 웬만한 배구 선수나 농구 선수한테 인사이드 패스만 한다 그래도 저거보다 잘할 거다. 근데 공직 중계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 예. 나는 그때 일반인이어가지고 난 그 파탈로 한 거 보면서 주변 이제 친구들이 형 쟤는 그 파탈로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쟤는 그러니까 약간 뭐 단점이 선수마다 다 있지만 파탈로 쟤는 그냥 축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잖아 사실. 근데 공직 중계에서 그런 그렇죠. 얘기하는 건 정말 대단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어쨌든 리오넬 메시가 대표팀 득점이 많은 건데 비유럽으로 이렇게 남미랑 아시아권을 묶다 보면 순위는 좀 많이 내려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유럽에서 수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요 셋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비유럽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알리다이랑 8골 차이가 나는데 기록을 뒤집으려면 9골이 필요하잖아. 이거 가능합니다. 저도 근데 거의 간당간당하게 깰 것 같아요. 지금 느낌으로 만약에 유로 2021이 정식으로 치러진다면 당연히 호날두가 거기서 골을 많이 넣을 거고 지금 느낌으로는 카타르 월드컵까지 가거든. 그러면 나는 이거 예선에서도 몰아넣을 수 있으니까 지역 예선을 하니까 네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포르팅, 뭐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이런 거까지 쫙 합치면 위키 기준으로 850경기에서 638골을 넣었어요. 진짜 오지게 때려박았다. 그러니까 메시는 바르셀로나 이 바르셀로나 CB 요 팀들을 제외한 기록을 보면 731경기에서 634골을 또 넣었어요. 와, 이쪽은 더 심하네. 네, 그러니까 이 둘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현역으로 보고 있는 게 나중에 가서 자랑거리가 될 만한 선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대표팀 경력은 확실히 메시보다 호날두가 좋은 게 에데르가 기가 막힌 골을 넣으면서 유로 2016의 우승을 그때 이제 감독도였잖아. 감독도. 네. 그리고 나중에 이 네이션스 리그라는 대회가 어떤 식으로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초대 우승팀이 포르투갈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메이저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유로에서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UEFA가 밀고 있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국가대항전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메시보다 호날두가 위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죠. 네. 기록으로 그러니까 호날두가 어느 정도까지 기록을 써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요. 네, 이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돌이킬 수 없는 축구 팬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거를 이 또 만회하고 싶다면 석고 대제하고 대전 시티즌. 네. 또 황선홍 감독이 이제 내려와서 지금 강철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할 것 네, 같은데 네. 강철 감독 대행과 함께 오늘 누가 대전을 승격시키면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 네, 성심당도 많이 먹고. 또 대전 썰은 항상 나왔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썰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썰이긴 한데. 맞아요. 네. 어쨌든, 호날두, 뭐, 대기록. 이것만큼 뭐, 대단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